달리기 할때 허리 통증이 생긴다고요?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달리기에 한정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강력한 충격이 한 번에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양이 클 경우, 발목에서 제대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할 경우, 고관절, 골반에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눠 볼수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면 허리고 뭐고 몸에 엄청 힘이 많이 가해지겠죠. 허리가 좋지 않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겁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위로 점프하는 정도를 줄여야 하는데요. 달리기를 하는 상황은 몸을 앞으로도 위로도 밀면서 나아가야 하죠. 그 두 가지 힘의 정도를 잘 조절해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힘이 발휘되는 곳인 발의 방향입니다. 발이 아래쪽을 향한 채 땅을 밀어낸다면 당연히 몸은 서전트 점프를 하듯 위로 가겠죠. 반면에 이런 식으로 발의 방향이 뒤쪽을 향한다면 몸은 위쪽으로보다는 앞쪽으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진다면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훨씬 덜할 것입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각 관절들에서 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결국 허리에 무리를 줄 텐데요. 발의 충격 흡수, 가장 먼저 땅에 닿는 발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히 달리기를 하고 허리가 아플 때는 더더욱 발이 제 기능을 못해서인 경우가 많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발의 아치입니다. 발은 사실 충격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 부위기에 이를 잘 흡수하기 위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힐스트라이크, 미드풋에서보다는 충격량 자체가 좀 크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을 처음 디든 이후 어떻게 점진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느냐죠. 여기서 중요해지는 부분은 바로 정강이 앞쪽의 근육, 특히 이 부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뒤꿈치를 너무 세우진 말고 디든 이후 새끼발가락 쪽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격 흡수 관점에서 미드풋은 좀 더 나은데요. 이때도 발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발가락 쪽을 잘 신경 써야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에서 모두 새끼발가락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의 아치 때문이에요. 발의 안쪽, 엄지발가락 쪽을 보면 이렇게 아치 형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치가 천천히 무너지면서 충격을 흡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을 딛자마자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이동한다면 발의 아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죠. 결국 아치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엄청난 충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해집니다. 결국 허리에도 많은 힘이 가해지는 거죠. 그럼 발만 잘 기능하면 될까요? 물론 많은 개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관절의 충격 흡수, 허리 바로 아래에서 힘을 버티는 골반과 고관절에서의 충격 흡수 또한 중요합니다. 쉽게 힙, 엉덩이 근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엉덩이 근육이 힘을 잘 써야 하는데요. 처음 땅에 디디는 순간의 힘을 엉덩이 근육에서 버티지 못한다면 그 힘이 허리에 가해지면서 무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엉덩이 힘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런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런지는 대표적인 엉덩이 운동인데요. 다리를 적당히 앞뒤로 벌린 상태로 골반이 살짝 틀어진 상태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엉덩이 근육 힘을 잘 쓰죠.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골반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앞으로 나가는 다리의 골반이 앞으로, 이처럼 골반이 잘 회전되어야 땅을 딛는 순간 많은 힘이 엉덩이로 버티죠. 고강 운동,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해보면 직접적인 허리 부분보다는 발, 발목의 근육들과 엉덩이 근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허리 문제가 심각하시다면 병원을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허리 쪽 근육들을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은데요. 달리기를 할 때만 그런 정도라면 달리기 자세를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자세를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발입니다. 발, 그 중에서도 새끼발가락으로 체중 지탱이 잘 되어야 한다고 했죠. 이렇게 발목 움직임과 발가락 움직임을 통해서 새끼발가락으로 지탱하는 근육들, 족저근, 후견골근, 이런 근육이 힘을 제대로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반 움직임인데요. 이런 식으로 몸통을 움직이는 것이죠. 다리를 바닥에 붙인 뒤 가능한 만큼 몸을 옆으로 틀어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기도 하고 골반을 틀어주는 움직임을 통해서 달리기를 할 때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죠. 이런 보강 운동을 통해 근력이 강화되면 자연스레 충격을 흡수하는 힘이 개선될 텐데요. 결론, 결국은 달리기 자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양이 크고 자세 자체가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허리는 지속적으로 무리가 쌓일 수밖에 없죠. 위로보다는 앞으로 밀며 달리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충분히 체중을 지탱하고 골반을 잘 움직여 엉덩이 근육을 잘 쓰고 이런 점들을 잘 신경 써서 최대한 충격을 작게 잘 분산시키도록 자세를 잡는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 겁니다. 달리기 속도 또한 훨씬 더 무리 없이 올릴 수 있고요. 부상 없는 달리기를 하시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